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일입니다. 자, 오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영 방침을 제가 좀 확정을 지었는데요. 자, 1부에서는 기법 강의, 주식 기초 강의에 있는 거 순차적으로 학원의 그 매뉴얼처럼 기본 교과 과정처럼 제가 쭉 나갈 거고요. 저번 시간 캔들 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과 이평선, 그러니까 2부, 3부가 위에 3회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또 종목 상담 시간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매매, 그러니까 모의 투자로 진행하는 분봉 매매 실전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외 선물이긴 하나 여러분들 분봉에서 움직이는 거 닥터케이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분봉으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거 가지고 참고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강의 중간에 여러분들 바쁘시거나 힘드시면 그냥 들으실 수 있는 만큼 들으시고 퇴장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많은 분들 오셨네요.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해 볼 텐데, 자, 장중 방송들은 다 듣고 오신 분들이라 제가 판단하고 시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셀트리온으로, 그러니까 캔들 일부는 말씀드렸다면, 자, 이젠 여러분들 관심 많은 것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야, 이것은 거래량하고 조금 안 맞긴 안 맞는데 일단 보죠. 안 맞으면 또 밑에 정보를 내려가서 하면 되니까요. 자, 거래량 이평선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시간은 캔들입니다. 간단하게 복습하자면요, 캔들은 상승할 때는 크면 좋다, 작으면 좋다. 크면 좋다 1번, 아니야 올라가는데 너무 심하게 가면 안 돼, 작으면 좋다 2번. 어떤 게 좋을까요? 캔들은 이렇게 큰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교적 이렇게 조그만 게 좋을까요? 자, 1번이라고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캔들은 크게 이렇게 빨갛게 시가가 종가,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이런 양봉이 있고요. 또 여기처럼 시가가 여기 고가고 종가가 저가로 끝난 음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양봉은 큰 게 좋아요. 비교적 이런 양봉보다 이렇게 큼직하니까 그 다음 어때요? 팍 날아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음봉은 비교적 작은 게 좋아요. 자, 이런 데 보면 그래도 비교적 작으니까 그만한데 이렇게 큰 음봉은 잠깐 받쳐주다가도 팍 빠지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봉 크면 안 좋아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큰 양봉이 나오는 게 좋고,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는 비교적 여기처럼, 여기 말고요, 여기는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조정받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반등해도 밑으로 후 빠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조정받을 때 음봉이 조그맣게 비교적 나오면서 잘 버텨주니 나머지 또 한 번 더 추가 상승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캔들은 크게 양봉 음봉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땐 적당한 게 좋다. 나머지는 방송이 있으니까 다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는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 놔두시고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평선, 이제 거래량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자, 주식의 아주 거의 70-80%를 다 차지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대형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 캔들 잘안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평선도 없기도 해요. 그냥 선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캔들 거래량 이평선 중요하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래량이 자, 여러분들 상승하는 이럴 때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거래량 비리비리한 이런 부위가 좋을까요? 이런 부위가. 자, 크게 터진 게 좋다. 7번. 이번에. 아니다. 거래량 터지면 안 좋지. 8번. 눌러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는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크게 터질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음봉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조정받는 음봉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좋을까요? 아니면 거래량 그나마 빠질 때는 조그만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위처럼, 자, 조정을 받거나, 음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 조정받을 때, 요렇게 비교적 작은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적당하니, 여기 앞에 상승할 때 거래가 제법 있죠? 근데 여기 조정받을 때 거래가 비교적 작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치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조정이란 것은, 이렇게 크게 가다가 조금 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눌려줄 때 살살 눌려줘야 되는데, 거래가 팍 터지면 밑으로 팍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팍 온다고요. 그러면 등락이 심해지면서, 자, 조정을 가볍게 받지 못한다. 자, 정리하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혜림님 반갑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일단.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큰게 좋다. 그리고, 음봉으로 크게 떨어질 때, 음봉 떨어질 때는 거래가 조정받을 때두 가지는 거래가 이렇게 조그만 게 좋다. 그것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 살라는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와 몰리면 거래가 많이 서면 당연히 더잘 가겠죠.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러나 팔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별로 없으면 팔라는 사람 별로 없으면 크게 안 빠져요. 그런데 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거래가 많이 서면 밑으로 더 처진다. 그것은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다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봉도 잘안 보는 경우도 많고, 봉의 의미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냥 얼만가 이것만 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꾸 연습을 하세요. 자, 봉의 상태, 그리고 지금 거래량 상태, 그리고 수급 상태. 자, 수급이란 거는 여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지, 호가상에서, 닥터케이가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호가상에서도, 이렇게 호가상에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 자꾸 챙겨보는 연습을 하셔라. 그리고, 자, 지수는 지금 어느 위치인가, 보셔라. 이렇게 대박 깨지는데 사면 되겠습니까? 아까 뭐라 했죠?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좋다 안 좋다. 사면 된다 안 된다. 사면 된다. 5번. 아니다. 사면 안 된다. 6번 눌러보십시오. 음봉이 크게 떨어질 때. 닥터케이가 분명히 살때 뭐에 사라 했죠? 양봉에 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수님 아십니까? 자, 저는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제 눈에 보이는 단점이 보이면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쳐드리게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 알려드리는 게이 방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지금 좋아요. 같이 이렇게 막 답도 남기고 좋네요. 그죠? 자전거 라이딩 님도 들어오셨고. 자, 그리고 자, 혜림님 나중에 종목 상담할 테니까요. 딱 기다렸다 번호표 지금 1번입니다. 제가 하겠다 이럴 때딱 올리십시오. 자, 그렇다고 딴 분도 남기지 마시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합니다. 한 서너 종목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 모니터 한두개 있는 게 좋습니다. 자, 한쪽에는 종목, 이렇게 한 서너 개 있잖아요. 딱 놔두고, 그리고 관심 종목들, 닥터키 이렇게 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놔두시고, 옆에 모니터에는 반드시 이것이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분봉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당일 추이, 야 기관놈들 더럽게 던지네 이러면서 보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나와요, 오늘 조금. 아니, 오늘 완전 장을 조진 주범은 기관입니다. 선물, 뭐 어떻게 해라 했지? 빠지면 안 좋다 했는데, 아, 그래도 조금 덜 올렸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혀 안 보신 분들 많으시죠? 다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겠다. 7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 이렇게 탭에는 이렇게 놔두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놔두시면, 야, 벌었네. 아침에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전반적으로 벌었기 때문에 별로 장안 좋을 거다 그랬습니다. 역시나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면서, 자, 자두님이 그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마냥 좋다. 자, 뭐가 잘못된지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깨지긴 깨지는데, 아, 그냥 뭐 때문에 깨지는지 모르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알고라도 깨져야 된다. 괜찮습니다, 완덕님.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거래량은 자 여러분들 우리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래가 많다는 건 살라는 사람이 많았거나 팔라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크게 올라간 게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나도 살래, 나도 살래 해가지고 살래하는 사람도 많았고 가격도 엄청 올랐다. 그럼 좋다.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팔 때는 아이고 나도 팔래, 나도 팔래 하면서 크게 밀리면서 거래 크게 쓰면 안 좋잖아요. 팔란 사람 많으니까 그 다음날 빠질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이해 지금 해놓으시면 앞으로는 자 연습만 자꾸 하셔라. 자꾸 거래량 버는 연습해야 돼요. 닥터K가 나중에 분봉 매매할 때 보여드릴 텐데 야 거래 터지네요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요런 데서 거래가 빡 터진 거 보면 따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는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요런 부위에서 자 이전에 거래가 별로 없는데 이게 딱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를 세우잖아요. 그럼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평선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이평선은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설정해 놓은 기준인데, 아마 이런 기준들이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는데, 자, 그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툴들 있죠. 뭐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이렇게 안에 그 수치를 적용하는 거는 본인만의 수치를 적용하면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지표라는 것은 법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이것이 맞아떨어질 확률이 높다. 분석만 제대로 해낼 줄 알면 왜? 자, 오일선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박박박박 매도를 하는데 자기 혼자 뭐 이상한 10 며칠 뭐30 며칠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 혼자 노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 뭐잘 해내면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판단 하에는 그냥 디폴트 값 기본적으로 쓰는 값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평선은 5, 20, 60, 120, 240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것이 매치가 되거든요. 그죠? 5, 일주일에 5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일은 한 달이고 그 다음 석 달에 분기는 60일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저는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은, 크게, 이제, 단기, 5, 그 다음에 20, 중기, 뭐, 60, 120, 장기, 뭐, 240,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크게 없고요. 그래서, 이평선은 가격, 그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것은 단순한 정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숨은 뜻은 뭐가 있느냐? 그것은,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이평선 위에 있으면 그 이평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지지를 이렇게 오일선 쭉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지게 되면 이렇게 한번 깨지게 되면 자 이제 저항의 역할을 받는 거죠. 이렇게 쫙쫙 올라가더라도 그러나 다시 돌파해버리면 다시 그 성질로 돌아간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평선은 추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자, 정배열과 역배열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단기 이동 평균, 중기, 장기로 되어 있는 게, 자, 정배열. 이것은 저 프린트 스크린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대략 이해하실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중장기 이평선들이 자, 순차적으로 5, 6, 20, 60, 120 이건 주가가 좀 짧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밑에 240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 20, 60, 120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돼 있는 게 정배열, 정. 자, 이것이 반대로 된게 역배열입니다. 이 종목은 좋아서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240, 120, 60, 20, 5는 이렇게 팍 끊기고 5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역배열. 자, 이해되신다. 1번 눌러보십시오. 왜 지직거리지? 지금도 지직거려요? 잠깐만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지금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런 정배열일 때 추천을 해야 된다. 자, 이해 되시죠? 왜냐하면 정배열이란 것은 우상향이란 거거든요. 이렇게 우상향. 닥터 K가 늘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행보권. 막, 행보에서는 이렇게 막 이평선들이 막 엉켜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세 가지 국면이 있다. 자, 이평선은 이거 말고 딴 종목 하나 놨겠습니다. 이평선 이게 너무 종목이 짧아가지고, 시간이 상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길이가 짧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삼성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정배열, 역배열이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여기 보면 정배열 구간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돼 있죠? 자, 이것은 워낙 추세가 좀 좋아가지고 역배열은 저더 앞쪽으로 좀 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 구간이 역배열 구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장기, 중기, 단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역배열 구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식은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구간 역배열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주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올라가면 또 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은 정배열 구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배열 구간. 자, 언제? 닥터케이가 늘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고 난 이후에 완전 정배열이죠. 여기서 사야 된다. 이게 130만 대였거든요. 예전에. 자, 현대 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빵! 띄웠거든요. 현대 건설 방송 들어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그래서 주식은 정배열일 때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구간은 박스권 구간이다. 자, 이렇게 일정한 폭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구간에는, 자, 이렇게 막 혼조세가 있잖아요. 그죠? 이평선들이 막 엉켜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비교적 주가가 괜찮은 종목들은 박스권 대응도 해도 되나? 역배열로 막 꺾여 있는 종목은 박스권 대응 같은 건 하면 안 좋습니다. 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정배열로 있을 때, 자, 적당하게, 자,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진 정도 떨어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타면 사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이 되는데, 자, 그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상승 추세 과정에서 이렇게, 자, 박스권이라면, 자, 박스권 하단은 매수, 박스권 상단은 매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추세 좋을 때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추세 괜찮은 가든 도중에 이렇게 박스권 그릴 때는 해도 된다. 저 밑에 이상하게 막푹 빠져 있는 종목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파하면 따라가도 되는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돌파할 때 따라가도 되는 시간이 된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도 이마트를 보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이마트 실제로 거래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자, 이마트 여기서 그렇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상승할 때 여기서 자, 잘 거래했으면 저는 그런데 여기부터 봤기 때문에 앞에 거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박스권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잘 가다가 박스권이니까 여기 박스 하단 확인했으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적당히 전고점에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닥터케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대박 뛰어옵니다. 쫓아갈 수 있어요, 같이. 그러나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면 이제 살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계신 분들은 저 방송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대를 이게 저항대였는데 여긴 지지권이었는데 지지는 잘안 밀리려고 하고요. 그 권역에서 저항대는 이렇게 가면 자꾸 밀리려 하는데 그것을 돌파해 버렸잖아. 강하게 거래량도 커졌다. 뭐라고요? 장대 양봉의 거래량 오늘 배웠잖아요. 상승할 때 양봉 크면 좋고 거래량 커지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못 샀다면 눌림목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눌림목 매매라는 거거든요. 닥터 K가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는 상승 초기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때 이평선도 다 깔아놓고 적당한 이평선 여기 지지권에서 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진짜로. 자, 그 이유는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면 추세가 꺾였거든요. 상승 추세가 이제 훼손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훼손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며칠 전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졌는데 자, 이것을 돌파해내고 이제 슬슬 돌리내면 이제 관심 가지려는데 모양이 좀 많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관심권에서 또 뺐습니다. 다시. 그래서 같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할땐 끝내주게 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인 것부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마트 이야기한 거 들었습니까? 근데 옛날 방송 들어보면 이마트 이야기 많이 나와요. 자, 그런 식으로 닥터케이는 추세가 괜찮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안 깨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장이 많이 흔들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하려고 하신다. 그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 대략 한 6분 이상 지금 채팅 남겨주신 분들 한 대여섯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자, 꾸준하게 그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캔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고 거래량 이야기했고 이평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점은 어떻게 보면 추세, 지지 저항 나중에 또다 말씀드릴 텐데 다 일맥상통합니다. 지지 저항 이런 거하고. 자, 주식은 자,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 여러분들 그거 하시니까 셀트리온 이런 종목처럼 우상향할 때 하셔라. 그러나 너무 이렇게 꼭대기에서 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적당하니 이제 돌파 시도 나오는 이런 부위에서 매수하셔라. 그리고 파동이 여기 정도까지는 용인할 만하니까, 여기 돌파 정도에는 따라가도 별 문제 없다. 근데 여기 이후로부터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제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자, 여기 얼마입니까? 10만 원인데 거의 더블 올랐잖아요. 더블로 난 다음에 쫓아가려면 부담스럽다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용감하게 가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주식은 양봉 날때 사고, 그리고 양봉 날때 크면 클수록 좋고, 그때 거래량 터지면 좋고, 자, 이평선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정배열일 때 좋고, 이렇게 단기 역배열로 끊기는 구간은 좋지 않다. 자, 역배열 구간 제가 말씀드려보죠. 어떤 종목이 있는가? 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240, 120, 60, 20, 50. 완전 역배열이에요. 아, 그래도 좀 뛰었네. 약간은. 우리 친구 애 들고 있거든요. 이거 좀 띄워줘야 되는데, 우리 친구. 몇 천만 올렸는데. 자, 이거 띄워줘서 다행이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보십시오. 막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 막 달고 음봉 크게 떨어지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여기 꼭대기에서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자, 크게 3교시로 나눌 겁니다. 1교시 지금 기법 강의. 이번 시간은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하고 합쳐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까지 했으면 주식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는 이제 공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1분만 쉬고요. 여러분들 방송 한번 끊을 겁니다. 자, 2부에서는 종목 상담할 테니까 여러분들 올려놓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잡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